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자,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 고막을 털어라. 고털 말 그대로 시도단원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는 분, 달팽이관을 간질간질 해드리는 고단 시간입니다. 예, 쉴틈 없이 30분을 좀 털어보는 상황이에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자유분방한 매력으로 돌아온 유주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주. 아~ 우리 시도단원들께 유주 씨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따라라스로 돌아온 유주입니다. 따라라. 이거 좋다. 이게 신곡인가봐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멜로디 하나씩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띠로리 하네입니다. 뭐 이런. 아하. 띠로리 하네랑 우연히 봄 라이브를 같이 했었던 작년 4월이죠? 맞아요. 맞아요. 솔로 대첩 특집 때 나와서. 벌써 그 1년이다. 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네. 벌써 또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되니까. 맞아요. 우리 하네 씨가 그동안 컬투를 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유지 씨 덕분에 오랜만에 또 래퍼로서의 그 랩도 좀 같이 했었었거든요. 오랜만에 우연히 봄 라이브도 그때 했었었고. 저도 그 노래를 래퍼분이랑 같이 해본 게 로꼬 선배님이 아니라 하네 선배님이었어가지고. 아, 원래 주인공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랩을 또 준비해 오셨. 그 이후로는 하네 씨의 랩을 컬투즈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정말요? 1년이 더 지났는데요. 네. 그날이 귀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특별한 날이었네요. 그 특별한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녹음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5일 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제 10월 4일이 유주 씨의 생일이었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주간이네. 생일 주간. 네, 생일 주간이에요. 예. 네, 아직 여운이 좀 덜 가신. 그러면 어저께 생파를 했겠네. 맞아요. 요새는 생일 파티를 거의 한 달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 생일 먼스라고 해가지고. 야, 생일 먼스야? 생일 주간도 그러니까. 아니고? 맞아요. 아니, 월간 생일? 어제 그 팬분들이 준비해주신 카페도 놀러 왔다고. 맞아요. 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카페에다가 저로 도배를 이벤트를 해주세요. 아이돌은 맞아요.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를 다녀왔는데 진짜 문을 열자마자 약간 꿈같이 다 막 저로 도배가 돼 있고. 유주의 공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팬분들이 직접 저를 이렇게 캐릭터로 그려준. 와. 그림도 다 붙여놓으시고. 진짜 너무 감동이었겠다. 네, 너무 잘 보고 왔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 팬들이 어떤 카페를 제 얼굴을 다 도배해놓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에이, 형님 아니에요. 큼직큼직하고 좋죠 뭐. 그래서 생일 카페 가셔도 크게 한 턱을 쐈다고 하는데 총 50잔의 음료를 결제를 하고 통 크게 쏘셨다고. 아,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러니까 결제를 해놓고 가면 팬분들이. 네. 와서 그걸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회사 돈으로. 예. 아니, 카페 사장. 아, 카페 사장님이 아니고 소속사 사장님. 아, 카페 사장님. 아, 카페 사장님. 아, 이 정도가 딱.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양이 적당하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날에 할당량이 있으니까 또. 아, 네. 본인이 만들기 겁이 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지방 내려가서 저 호구에 구미에서 구미에서 느끼셨던 실부집 카페에서 그 사장님이 너무 힘들었었죠. 예예. 컬투쇼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유주 씨의 신곡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제목이 따라라. 맞아요. 따라라. 아, 이거 분위기 다르네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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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따라라. 어머. 잘하네. 몇 명 틀렸어요. 내가 봤어요. 따라라. 어떤 곡입니까? 홍보하시죠. 네. 네, 이 노래는 제목처럼 굉장히 캐치하고 그루비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그루비.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노래 작사를 제가 했는데 이 따라라 하실 의미가 이제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모른 채로 흥얼거릴 때 그럴 때 있죠. 스케치라고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발음을 착안한 제목이에요. 그렇지. 가사를 몰라도 쉽게 흥얼거릴 수 있게 조금. 가사를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허밍할 때 따라라. 네, 맞아요, 맞아요. 저처럼 좀 멋내면서 약간 살라살라발라발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노래 제목이 살라발라살라였을도 있겠네요. 살라발라발. 그렇죠, 그렇죠. 살라발라발. 네. 아, 저는 되게 멋있게 부르시네요. 좀 불어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따라라. 불어예요? 살라발라발. 러시아하고 좀 섞였어요. 오케이. 방송을 요즘 막 하는 것 같아.
아주 좋아. 하고 싶은 말을 못 참고 하는 스타일. 아 좋아 좋아. 아무래도 따라라. 따라라. 직접 작사도 참여하고 작곡도 참여를 했네요. 네. 아 이게 뭐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가사 내용이. 아 이게 사실 그 제가 이 따라라 발매하기 전에 냈던 앨범이 되게 딥한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내고 나서 좀 생각을 비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남역을 좀 걷다가 강남역을 걷다가 뭔가 이렇게 그냥 따라라라라 하고 부를 수 있는 거 없나 하면서 되게 가볍게 만들기 시작한 노래인데 멜로디를 그때 완성이 잘 됐어요. 강남역을 걷다가 만들었군요. 맞아요. 근데 이 곡을 어쨌든 선정을 하시고 나서 네. 본인이 직접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좀 회사를 설득하는 과정. 오, PPT를. 네. 일단 감사하게도 회사가 이 곡을 채택을 해주셨고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 뭐 뮤직비디오나 뭐 스타일링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PPT로 정리를 한번 해간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까지 뭐 열정을 보여줬으니까 회사에서 안 하기 좀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설득을 좀 했다는 거는 평소에 회사가 좀 이렇게 말을 좀 안 들어주나요? 아니요, 그래도 항상 저랑. 잘 소통을 하죠. 해주시는 편이요.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제작비의 어떤 버젯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면 괜찮겠네 하고 이제 그걸 받으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번에 유지 씨가 제대로 좀 아티스트로 거듭이 난 게 녹음도 이번에 프로듀서 없이 혼자 진행을 좀 하셨다 그래요. 프로듀서가 왜 없어? 아 계시는데 일단 미국에 계셔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뭔가 디렉을 봐주실 분을 처음엔 좀 찾다가 아무래도 이 곡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갔던 곡이다 보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디렉션이 없다 보면은 좀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건가 가끔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계속 들어보고 한 부르고 또 계속 들어보고 계속 들어보고 또 A&R 팀에도 들려드리고 이러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죠? 이번 노래가 참 이게 뭐랄까 유주 씨의 모든 것들이 좀 집약이 또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러면 본인이 이 곡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 부분이 제일 킬링 파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좀 들어보세요. 저는 후렴 딱 들어갈 때. 이 도시를 따라라 딱 이 부분이 뭔가 이도 뭐 도시를 네. 따라라 이 도시를 따라라 이 부분이 딱 도시를 따라라 강남역을 걷다가 그러니까 예. 이 도시를 따라라 타겠다 네 예. 유주 씨 그냥 툭툭툭 부르는데 그냥 튠한 것 같네 오우. 목소리가 잘한다 네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우리 네. 유주 따라라 좋습니다. 네. 신나네요. 정말 6209님께서도 운동하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라랏 하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리더들이 부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 직원들한테. 아를 따라랏. 최고의 리더 노래네. 생각해 보니까 나를 따라랏. 따라랏. 이거죠. 네 맞아요. 예. 맞으시대. 4775님도 술자리에서 이 노래 틀면 옆 사람이 술 따라주겠네. 따라라. 한 잔을 따라라. 따라라. 너무 좋은데 약간 건배사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래가 요새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짤들이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겠네요. 챌린지를 꼭 뭐 안무가 아니어도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따르면서. 네. 좋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이번 신곡이 또 시티팝 또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또 타고 있고. 진짜. 사실 또 시티팝 장르가 원래 되게 좀 흐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유주 씨가 노래를 또 너무 잘 하시니까 이 가사의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와 이 노래까지 다 잘 들리는 되게 좀 뭐랄까 아무래도 시티를 걷다가 이제 강남역을 걷다가 이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시티팝 느낌이 안 날 수가 없죠. 아 그런 게 좀 네. 유효했나요? 강남역을 걷다가 시티팝을 만들어야겠다. 네, 근데 뭔가 일리가 있네요.
듣고 보니까 되게 일리가 있네요. 귀에 껴맞춰지는 느낌이 좀 있죠. 시티에서 만들어진 시티. 예. 중간에 그 대교가 하나 나오는데 어디 다리예요? 네, 거기가 동작대교. 오, 다리는 동작대교죠. 동작대교였어. 실제로 차들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 동작대교 많이 막히는데. 거의 막히죠. 이수교차로 때문에. 와, 2748님. 아, 지금 저희가 퍼포먼스를 노래 틀어드리는 동안에 잠깐 후렴 부분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 너무 춤선이 워낙에 그 다리와 팔 다리가 이렇게 좀 기시고 맞아요. 예, 그러셔갖고 너무 유주 노래도 너무 좋고 춤선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얼른 무대를 하고 싶네요. 네,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유주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고톨송은요. 유주 씨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매장에 틀어두고 싶은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곡인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정국의 세븐이 떠올랐는데요. 이때 이유는 알바를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요일을 자꾸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요일이지? 되게 노래 가사가 Monday, Tuesday, Wednesday 예,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들으면서 아 오늘 네, 무슨 요일? 아직 주말 며칠 남았고? 이거 약간 생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유주 씨가 최근에 너튜브 채널 쇼박스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기를 한 게 또 화제였습니다. 네. 카메오로 출연을 하셨었고. 맞아요. 잠깐 나왔었어요. 700만 뷰. 오 마이 갓. 아, 근데 그 700만 뷰는 저 때문은 아니고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너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때 댓글들도 네. 약간 유주 씨 연기를 보고 약간 특유의 귀찮은 연기와 영혼 없는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편의점 알바생한테 하면 떠올리는. 아니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현실 알바생 같다라는 받으셨다는데 실제로 알바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 네 없어요. 없는.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그렇죠. 많이 봤으니까 그게 학습이 네, 된 거지. 맞죠, 나름 학습이 된 거지. 아 하는 것보다 마주했을 때 객관적으로 봐야 이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쇼박스에서 애초에 섭외할 때 알바생 역할로 제안을 그쪽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하다가 그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갑자기 그냥 제안이 왔었어요. 어느 날 나 이런 역할이라고 와가지고 덥석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 분 중에 아마 누가 유지 씨의 쇼박스 멤버 중에 원은이 형님 같은데 느낌이? 아 그래? 네. 아. 원은이 형님이 혹시 뭐 팬이라고 거기서 자청하신 분이 좀 있었나요? 아니 그냥 다들 잘 챙겨주셨어요.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아 특별히 누가 아 팬이에요 유지 씨 이러진 않고 그러지는 않는데 지윤 씨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지윤 씨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자, 다음 곡은 유지 씨가 어떤 곡을 또 챌린지 하고 싶다고? 네 같이 챌린지 네. 찍고 싶은 가수의 곡이라고 합니다. 틀어주세요. 아 이 노래 요즘 뭐 인별그램에 이제 짧은 영상에 보면 이 음악이 다 깔려 있어요. Short. 악뮤의 러블리죠. 네. 이 노래 너무 계속 깔려 있어서 너무 익숙해요 요새. 맞아요. 네. 근데 특별히 악뮤랑 좀 챌린지를 같이 찍어보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도 이 챌린지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냥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귀엽고 상큼하고 그래서 뭔가 딱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혹시 친분이 좀 있으세요? 옛날에 그 수현양님이랑 스페셜 무대 한번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두 분의 스페셜 무대도 진짜 궁금하다. 이번 거 두 분 다 노래를 너무 되게 잘하시니까. 되게 옛날에 한 번. 이 곡도 챌린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있죠, 이것도 있죠. 네, 있어요. 어떤 거예요, 챌린지 저한테 좀 뭐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 챌린지 안무로 한 것도 있고, 약간 상황극처럼 한 것도 있고, 근데 네 아무래도 좀 안무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챌린지. 근데 이번에 좀 의외의 분이랑 챌린지를 좀 찍어보고 싶다고 하신 걸 들었어요. 그 아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춤에 머리카락을 꼬는 게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꼬는 장면. 근데 제가 이거를 하다가 박완규 선배님이랑 너무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락커 우리 네, 박완규 씨 되게 풍성하고 그래서 네, 문득 떠올랐어가지고 네,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머리를 천년 동안 꼬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천년 동안 따라란 예, 그쪽이면 많거든요. 뭐 김태원 선배님도 계시고 김경호 씨도 예. 그렇죠. 너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머리 꼬는 자매 때문에 네. 마감규 씨랑 야 선암용 씨 웃기겠다 선암용 무릎에서 꼬을 수 있어 아 다음 플레이리스트로 한번 넘어가봐요 네 마저 정리 못한 제일 오래 묵혀둔 곡이라고 합니다 뭐죠 바로 크러쉬 선배님 피처링 펀치 선배님의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오 이 노래를 주로 언제 좀 많이 들으신 편이에요?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노래여가지고 아마 좀 어린 시절에 지하철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가끔 한번 싹 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못 지우겠더라고요. 계속 있어 그러면? 네,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있었어요. 아, 어딘가에 그래. 딱 플레이리스트에. 정말 찐 애정하는 곡이시군요. 이게. 맞아요. 맞아, 정리 못했던 플레이리스트 중이지. 아니 뭐 이제 크러쉬 씨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좀 노래가 좀 좋다고 느낀 뭐 아이돌 그룹이나 아~ 한혜 씨의 노래는 플레이리스트에 없나요? 있죠. 근데 내가 유지 씨 옆에서 보니까 거짓말은 너무 못하신다. 너무 착하시다. 제 노래 말고 최근에 네네. 좀 이렇게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요 무슨 네? 노래인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 그만 비참하게 만드세요. 아 근데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아 네. 무슨 노래가 있죠? 여러 곡이 있죠. 여러 곡이 있습니다. 유지 씨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꼭 확인합니다. 좀 요새 좀 빠져 있는 곡이라든지 아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든지 이제 최근에 좋다고 노래가 좋다고 느꼈던 팀은 그 보이넥스트도어라는 분들의 먹가타라는 노래를 우연히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노래가 뭔가 생각났습니다. 어 저도 최근에 보넥도 친구들 또 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왔었죠. 네. 아 뭔가 되게 좀 아이코닉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남다르고 태균 형이랑도 그때 보내 또 라이브 들으면서 좀 다르다라는. 네. 그래서 요즘 남자 아이돌 그룹이랑 좀 다른 색깔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노래가 그렇고. 좋더라고요. 네. 보넥도 음악이 들어있다. 보이넥스트와. 생일이 어제였는데 어제 그 여자친구 멤버들과는 좀 어때요? 같이 생파를 했습니까? 멤버들 다 모이지는 못했는데 다들 연락을 다 하고 있어. 네네.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를 많이 해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혹시 뭐 깨톡으로 좀 선물 좀 오셨나요 우리 여자친구 멤버들? 소원 언니가 네. 깨톡이 아닌 실제로 보내줬어. 선물을 사서 왔어요. 우와. 어떤 선물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럭셔리한 핸드크림을 손편지랑 같이. 우와. 핸드크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절기니까 또 발라드려야죠. 네, 아직 아까워서 뜯지도 못하고. 우와.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림이 얼마나 럭셔리한지 궁금하네요. 되게 럭셔리한. 혹시 뭐 이니셜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C샷. 아 C. 시사의 아 C사의. 네 C사의 핸드크림. 네. 사인 땡넬 야 땡넬 핸드크림도 네, 나온단 말이야 아 그기도 나오네 그걸 발라버리기 좀 아깝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써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야 액세서리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가 우리 여자친구의 사랑을 달려서인데요 시간을 달려서 왜 이래요 진짜 제가 이번 주에 아니 저기 뭐야 내가 드렁큰 타이거의 너를 원해라고 했습니다 목요일날도 그냥 그 힙합 선배님 노래를 바꿔서 부르질 않나 내기하질 않나 왜 이렇게 깜빡깜빡 와인 많이 마셔서 그런가? 자 시간을 달려서 이 노래는 여자친구 완전체 콘서트를 열게 되면 꼭 네.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일단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이게 시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이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그 가사 그때 저희가 지금은 제법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어른이 돼서 부르는 이 노래 느낌이 너무 어떨까? 궁금해요.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저도 거짓말이 아니고 시간을 달려서 뮤직비디오를 간혹 생각이 나면 들어가서 보거든요. 아 진짜요? 거기 댓글들이 진짜 감동스러운 거 아시죠? 되게 뭐라고 나와요? 댓글이? 제가 뭐 명확하게 모든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추억을 공유하면서 이게 모여주시는 댓글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좀 힐링 되는 느낌이 있어요. 싹 봐야겠네요. 오늘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간 그 우리 영상의 댓글을 보는 것도 좀 약간 네. 또 살고 재밌어요. 맞아요. 예. 가사가 또 주는 뭔가 감동이 있는 노래라서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네. 시간을 달려서 와 완전체 그 모습 정말 눈에 선하네.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좋다.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There we go. 자 유지양과 함께 30분 동안 고막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자 우리 뭐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아까 제가 댓글 얘기를 좀 했어가지고 댓글을 좀 띄워주셨거든요. 댓글 보여.
어,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 씨가 조금 읽어주세요. 댓글이 어머 댓글이 되게 기네요.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멤버 조합. 덕분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과 영어 가사 1도 없는 순수 우리말 가사. 기교 이런 거 없이 깔끔한 보컬과 시원시원한 고음. 그러니까 지금 랩이 없이 다 그 멜로디로만 구성돼 있어요. 너무 시원시원했어. 고난이도의 칼군무에도 짱짱한 라이브. 굳이 자극적인 옷이나 명품 필요 없이 오로지 곡과 어우러지게 잘 살린 헤메코. 그때 몰랐지만 지금 보면 참 어려웠던 거구나. 그립다 여자친구. 와 감사합니다. 자, 정확히 구분이 됐어요 여자친구는. 네. 아. 그렇죠? 아, 이 댓글이 조금 정말 제대로 표현하는 네. 것 같은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뭔가 벅차오르고 아련하고 아직 졸업하지도 않은 학교가 그리워지는 기분이라고. 오. 그리고 6년이나 지난 노래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너무 세련됐고 가사나 멜로디 예쁜 곡. 아직까지 내 걸그룹 최 노래 는 시달이다. 아, 시간을 달려서. 감사합니다. 스쿨룩이잖아요. 네. 스쿨룩을 입고 여고생들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네. 뭐랄까 예뻤어 진짜 다. 맞아. 다 예뻤어.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자 오늘 컬투쇼 신곡과 함께 돌아온 유주 양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따라라시라는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홍보하고 또 다른 곡들도 열심히 작업하면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이 도시에 따라락. 자, 이 노래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유지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혜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유지양.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